긴장? 긴장이 무슨 뜻이에요? 세계 챔피언이 뭐 로봇이에요? 선생님, 아 제가 그렇게 예의 없는 놈은 아닙니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도 있는 사람이지만 저도 복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감성복식 이규용 관장입니다. 자,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연예인 싸움 1위 개그맨 안일권님을 소개합니다. 헤이! 아, 선생님, 김희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김일곤인가? 강어. 어, 가만 있어봐. 김일곤인가? 우리 저 양일곤, 김일곤, 김을 딱 저 김일곤이란다. 양일곤 선수를 제대로 좀 숨 죽이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왜 도망가? 예, 저요. 이리로 붙어, 이리로. 아, 이쪽으로 오시면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꾸 해보면은 아, 예. 자기도 모르게 느린다 하잖아. 아니, 유경빈 복부 맞고 쓰러진 거 보고. 그렇지. 오호. 그렇지. 오호. 이 말 거. 예. 저는 힘... 나는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예, 힘 계속 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회로 가지. 우리 또 대한민국 복싱 레전드 박주만 선생님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 복싱 후배예요, 우리 일곤 형님. 근데 아무래도 주먹으로 치는 방법은 이미 마스터를 하셨잖아요. 아이, 마스터는 무슨 아닙니다. 아유, 선생님 앞에서 정말 아니,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아, 네. 이미 다 사공을 막 다 치시더라고요. 순나 파키아오 빙의가 좀 돼가지고 그렇게 빨리면 누가 때릴 사람 많거든요. 날파리들 한 세 마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빨리면은 누가 잘 때릴 사람 아무도 없어. 아, 글러브 끼고 그렇게 빨라야지. 아, 그건 그렇습니다. 좀 그때 무게감이 나와서 그렇지.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그맨 안일권님께서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이 주먹을 피하는 방법. 네. 선생님께서 또 실제 시합을 보시면 주먹을 엄청 피하고 바로 때리고 네. 이런 방법들. 되게 가볍게 피하시더라고요. 땅땅땅 우리가 보는 게 예. 권투 그러면 먼저 때리자고만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신인 때는 그게 정답인데 예. 이제 수준이 올라갈수록 예. 상대방을 피하고 때릴 수 있어요. 아, 피하고 내가 먼저 공 때리는 것보다 예. 상대방의 주먹이 나오는 것을 보고 때려야만이 파워가 실리는 거야.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 소리 마. 괜찮아. 아, 괜찮아요. 자네 개그 하는 것부터 쉬울 거야. 아, 그럴까요? 자꾸 연습을 해다 보면. 전 개그가 제일 쉬웠거든요. 아, 이거 뭐야. 근데 주먹도 피하는 거 보면 그 재밌어. 아. 실지. 예. 자네도 더 못 하는 사람 보고. 잽을 예. 이렇게 글로 딱 폼 진짜 잡고 진짜 때리라 해야 돼. 아. 그냥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한번 이렇게 밑에 한번 치면서 한번. 그래, 원투 잽, 원투 잽, 원투 잽, 쓱! 원투 잽, 잽, 투, 훅! 훅! 빵! 다시, 쑥! 빵! 여기서 내가 잠깐 계속 하는 것도 좋은데 네네. 몸을 앞으로 주면 상대방이 때리기 좋은 거야. 주지마, 딱 서서 이 리듬을 잡으라 하잖아. 생각을 해봐. 상대방이 이렇게 그냥 안 들어간단 말이야, 절대. 네. 움직이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리듬을 타라 이 말이야, 리듬. 그러니까 이 방어를 하려면 리듬을 먼저 탈 줄 알아.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이 중심을 그렇게 중요시하잖아, 이 네, 중심. 네, 네, 네. 이거 다시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잡는, 잡고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 손이 막지? 네. 이거 그냥 두 번째는 때리는 거야. 바로? 그럼. 아... 막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이 손으로 밀 때. 그렇지. 네. 이럴 때는 이렇게 밀잖아. 이렇게 말고. 노프. 야, 우리를 알아본 거고. 아니. 이거 저한테만 몰래 알려주시, 방송에서 알려주시면. 딴 사람들이 제가 여기 칠 때 막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못 피우니까. 자, 중요해봐. 예를 들어 선수가 되면은 그런 거지. 기본으로 그냥 막아주지만은
4라운드, 8라운드까지 못 막으니까 그쪽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해. 연습만 부지런히 해봐. 스트레쳐봐, 이렇게. 스트레쳐봐. 머리가 걸린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것도 그거야. 네. 자, 피했어. 네. 이거 같이 피했어, 같이. 네. 이거를 여기서 그냥 나오면 안 돼. 돌려버려야지, 안 돼. 아. 어? 와. 그거 상대방 엎으면 돼. 야, 형님 중심이 엄청 좋으신데 어떻게 형님이 저기까지 날아가셔. 있을 수 있는. 아니야. 그냥 떠보니까 저기 있는데. 권투는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본인만 소리야. 냉정해야 되죠? 그럼 내가 다운 당해더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공격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을 잃어, 평상심을 잃어보면 안 돼. 특히만 일구이 같은 경우가 저 벤치 폭소라 하잖아. 네. 내가 번치 봉수를 같이 해보면 내가 나도 미친놈이 되어보는 거야. 아... 예를 들어 상대가 자기보다 빠르다. 네. 같이 날뛰면은 나는 무조건 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상대 선수를 자기 리듬에 빠뜨리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당연하지. 야, 이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 이제 노하우는 하다 보면 다 자연히 생긴다잖아. 자, 예를 들어 자네가 번치를 이제 예. 그러면은 내버려 둬야 돼. 그냥 움직이게끔? 어, 그냥 나는 더 여유있게 살아내는 거야. 아, 제가 막 이렇게 막 까불어 봤자 움직여도. 그것이 이것이 끝끝내 아니 끝끝내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격할 때 이런 선수를 어떻게 하느냐? 단발로 막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의 약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 괜찮아. 따로 뭐든 아, 예, 예. 이번에 반대로 그렇게 저를 압박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상대를 하는 게 수월할까요? 글쎄, 그건 내가 안 해봤는 게 뭐였어. 역시 질문도 변칙적이야, 나는. 질문도, 이거 어떻게 못 피하시잖아, 이 집. 아, 피야, 그냥 같이 정면 대결 안 하시고. 폼 잡아봐. 예. 빨! 이거 움직이잖아. 예, 예. 이거를 보는 거야, 칸을. 이때가 포인트죠? 그럼! 아, 그때. 반응이 없어야 돼. 예를 들어, 자네가 잽 뻗어. 딱! 그렇지. 내가 이걸로 이 잽을 피하, 막대. 예. 이걸로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거 공간이 다 비어있잖아. 예. 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가볍게 이렇게 막는 거, 이렇게. 어? 어, 무서워. 아, 그냥 무서워. 눈이 때리진 않아도 눈이 이렇게 돼. 완전 어마이크로 이렇게. 그냥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